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제가 드디어 세계문학 전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세계문학 전집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G세트이고요. 총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전집을 구매하지를 않아요. 낙권으로 사는 스타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집을 사고 싶어도 그 전집 안에 제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집을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과 겹치지 않은 전집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구매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G세트였어요. 세계문학 전집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의류출판사, 문학동네, 열린책들, 뭐 펭귄클래식코리아에서도 문학 전집이 나왔는데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문학 전집이 있었는데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하지를 못하고 중고시장에는 있었는데 새 책을 구매하고 싶어서 일단 제가 사고 싶은 문학 전집을 못 샀고, 그리고 다른 출판사의 문학 전집도 제가 원래부터 사고 싶었던 문학 전집은 모두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집이 나올 때 그냥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전집을 사려고 폭풍 검색을 했는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A세트부터 I세트까지 나왔어요. 근데 민음사가 지금 세계문학이 382권인가까지 출간이 됐는데 40권씩 잘라서 전집 세트로 나오고 있고, G세트를 제가 왜 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하고 단 한 권도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G세트가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미 문학, 뭐 독일 문학, 아프리카 문학, 터키 출신의 작가 오르한 파묵 작품도 있었고, 뭐 노르웨이, 체코, 스위스, 러시아까지 이렇게 다양한 문학 작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문학 전집 구성 리스트를 보고 아, 이건 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아직 언박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은 러시아 문학의 선구자잖아요. 근데 푸시킨의 작품들이 좀 많이 독특해요. 우리에게는 시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푸시킨은 희곡이나 시, 소설도 많이 썼고요. 러시아 문학의 토대를 만든 선구적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푸시킨의 작품을 몇 개를 읽어봤는데 구성이 너무 독특하고 그래서 푸시킨의 다른 작품도 접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G세트에 딱 푸시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 G세트를 구매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들어있는 거는 파우스트 박사네요. 이게 딱 순서대로 들어있진 않네요. 이 파우스트 박사는 토마스만 작품인데요. 이 파우스트 박사도 제가 소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좀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돼서 아, 세계문학 전집 G세트 사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들어있는 거는 아, 되게 유명한 작품이네요.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입니다. 이 G세트에 알베르 카미 작품도 들어있고 그리고 밀란 쿤데라 작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장과 마르가리타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되게 무겁네요. 이거는 무려 이 책은 683페이지네요. 5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민음사 책이 세로로 길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세로로 긴 게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는 책이면 읽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500페이지가 넘어버리는 책이면 읽기가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그리고 세계문학 전집이 그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자간이 되게 좁아요. 글씨와 글씨 사이가 굉장히 좁아서 그게 읽기가 좀 불편한데 그나마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은 자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폭력적인 삶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 작품은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입니다. 이 작품은 알프레드 데블린의 작품이고요. 상당히 궁금했던 책이에요.
이 알렉산더 광장을 제가 왜 읽고 싶었냐면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혼돈 그 자체래요. 그래서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인간의 진정한 성장담을 그렸다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정말 궁금해서 읽고 재미있으면 제가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나왔네요. 눈먼 암살자.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책이 3중 액자 구성으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중 액자 구성도 굉장히 독특한데 3중 액자 구성? 소설 속의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대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 작품인데 다층 서술 구조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한국 문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광수의 무저엉이 들어있네요. 오 그리고 드디어 나왔어요. 의지와 운명입니다. 이 의지와 운명은 멕시코 출신의 카를로스 푸엔테스 작품인데요. 아, 제목부터 너무 끌리잖아요. 의지와 운명이라니.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는데 무자비한 역사와 폭력적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담은 작품인데요. 한 개인의 비뚤어진 욕망이 사회에 어떻게 악을 낳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절묘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이 G세트에 인형의 집이 들어있어요.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은 여성해방 문제를 최초로 다룬 화제작이었어요. 근데 인형의 집이 굉장히 가볍네요. 135페이지밖에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는가도 포함돼 있어요. 이거는 희곡인데 제가 희곡의 쥐약이거든요. 과연 이거는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책도 들어있는데요. 앙드레 지드까지 들어있다니 정말 G세트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드리 실러의 비렘른텔이에요. 비렘른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자인 프리드리 실러가 사실 스위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13세기 스위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프리드리 실러가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야기를 철저하게 보증을 했다고 하는데 비렘른텔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지만 원전으로 읽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원전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여기 이렇게 세트로 딱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유리와 유희. 제가 이 세계문학전집 미는사 G세트를 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유리와 유희가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유리와 유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유리와 유희를 소장하자. 이 유리와 유희는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역작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잖아요. 이거를 헤르만 헤세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헤르만 헤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균형과 조화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밀란 쿤데라의 불멸이 들어있어요. 이 책 제목은 불멸인데 이게 사랑 이야기래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불멸이 왜 사랑 이야기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얼른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이 들어있는데요. 베니스의 상인은 제가 이건 말고도 한 두 권 정도 더 있어요. 그런데 민음사 판본은 없거든요. 그래서 민음사 판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이 있어요. 이 픽션들이 있는 것도 제가 이 G세트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보르헤스가 환상 문학의 거장이잖아요. 그리고 보르헤스의 작품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보르헤스가 장편 소설을 쓰지 않았어요. 보르헤스의 작품은 다 단편이에요. 이 보르헤스가 환상 문학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거는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르헤스가 현대소설의 패러다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 픽션들 안에 있는 단편 문학이 얼마나 현실을 전복하는 초현실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알렉산드르 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산드르 뒤마입니다. 이게 왜 제목이 검은 튤립이냐면 그 네덜란드에 한때 튤립 붐이 일었잖아요. 지금 코인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것처럼 그 시대에는 튤립 구근 하나가 집 한 채 가격이었대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검은 튤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검은 튤립에 상금 10만 플로린이 달린 거예요. 도대체 검은 튤립이 뭐길래? 알렉산드르 뒤마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소설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세계문학 전집 G세트가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 작품이 실려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문학도 있습니다. 치누아 아체베의 신의 화살이란 작품인데요. 나이지리아의 식민 역사를 조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독자적인 아프리카 문화를 담았다고 해서 이 책도 기대가 됩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책이 많아서 뭐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알베르 카미 이방인도 있네요. 이 G세트에 들어있는 40권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오르한 파묵의 하얀 성입니다. 뭐 오르한 파묵은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이 오르한 파묵이 터키 출신의 작가예요. 오르한 파묵이 1952년생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2006년에 오르한 파묵이 54세였던 거예요. 근데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치고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받은 거죠. 터키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고요. 이 오르한 파묵이 터키 출신이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서로 혼재된 도시 이스탄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탐구를 시작을 해요. 터키가 아시아인가 유럽인가. 그래서 오르한 파묵의 작품에는 동양과 서양이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오르한 파묵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구한 작품이라서 이거 꼭 소장하고 싶었는데 이 G세트 이렇게 딱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G세트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팬이라면은 G세트 안에 헤밍웨이 작품이 3권이나 들어있어요. 노인과 바다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무기여 자리거라 그리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까지 헤밍웨이 작품이 이렇게 3권이나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3권이 없었습니다. 없는 책이 3권이나 들어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무기야 자리거라랑 노인과 바다는 다른 출판사의 판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음사 판본으로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가 들어있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문학 전집으로 한번 사볼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G세트를 추천하고 싶고요. 그런데 뭐 G세트에 이미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하고 너무 많이 겹친다 그러면 뭐 다른 세트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처음으로 전집을 이렇게 사봤는데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나니까 든 소감은 뭐냐면 읽지도 않았는데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 표지를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포만감이 있네요. 저는 이거를 계기로 전집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집을 제가 왜 샀느냐,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로 뭘 받을까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것저것 생각해봤어요. 그 유튜브용 마이크를 살까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가지 생일 선물 후보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사고 싶은 건 이 세계문학 전집 G세트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생일 선물로 받기로 했고 열어보니 언박싱을 해보니까 아 이거를 선택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올해 목표가 책더미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집을 40권이나 왔으니까 책더미 늘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세계문학 전집 민음사 G세트를 언박싱을 해봤고요. 그 세계문학 전집을 출판사별로 소장을 해서 각각의 전집의 장단점 영상도 앞으로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열독하세요.